Thank you.
동물의 세계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 동물들이 이 두 마리 이상 함께 모이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두머리를 정하고 그 다음에 서열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서열에 맞는 대우를 주고 받습니다. 예를 들어 먹이가 생기면 우두머리가 먼저 먹습니다. 짝짓기 때도 대부분 암컷은 우두머리 수컷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동물 세계에서도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물의 그 정글 법칙, 약육 강식의 법칙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합니다. 다툽니다. 이것이 바로 자리 다툼입니다. 이 자리 다툼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자 택함을 보시고 비유로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혼인잔치에 상자에 앉았다가 주인이 저 밑으로 내려가라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자리에 말석이 있다가 나중에 주인이 올라오라 하면 올라앉아야 영광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말씀인데, 첫째,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높아져라. 교만을 부추겼지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우리 인간의 그 본성 깊은 곳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 리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교만의 본성이 네 가지로 드러난답니다. 첫째로 지적인 교만. 인간이 무엇인가 배워서 남보다 더 많이 알게 되면 그 지식을 통해서 교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남보다 알기 때문에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높은 자리를 탐합니다. 둘째, 영적인 교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남다른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깝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다른 그 체험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걸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를 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권력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남다른 권력을 손에 장악하게 되면 그 권력을 통해서 세도를 부리고 싶습니다. 교만이 나타납니다. 남이 갖기 힘든 권력을 가졌거든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드러내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높은 자리를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도덕적 교만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리고 자랑합니다. 결국은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고 높은 자리를 가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가 들어집니다. 들고 일어납니다. 자꾸 일어나고 싶습니다. 마치 그것이 내 마음의 자체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까? 때로는 세상을 거꾸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자리를 좋아한다면 오늘 그리스도는 일부러라도 끝자리를 좋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인정받는 자리를 탐하고 인정받는 사람과 교제하기 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거 좀 피하고 외면당한 사람, 소외된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기쁘게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자기 구두를 닦고 있을 때 친구, 아이,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 구두 닦네, 구두 닦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남의 구두 닦아줘야 돼? 이랬대요. 이야, 멋있는 분. 영국의 명문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 깐디가 이끄는 공동체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공동체의 보직은 변소 청소했습니다. 며칠 안 있어서 깐디 향해 합니다. 제가 명문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큰일 할 수 있다고요. 깐디가 대답합니다. 자네가 큰일 할 수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내가 모르는 건 자네가 작은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걸 내가 알고 싶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교만에 내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자리를 주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끝자리에 내가 찾아앉으려고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호레이스만 미국 펠산월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공교육의 필요성을 처음 주장해서 구체적으로 공교육이 지도화의 길을 훌륭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정치가로서 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미국의 하원의원, 상원의원까지 지냈습니다. 정치로 큰 역할을 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공직을 다 내려놓고 신설된 어느 지역의 교육위원회 의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왜 그 좋은 영광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가 있느냐고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 자리가 제게 낮은 자리라면 제 임무는 그 자리의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를 통해 명예 얻기보다도 그 자리에 명예를 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를 찾기보다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높은 자리가 되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리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고 내가 감으로 그 자리가 빛나게 만드는 사람. 비록 지금은 내가 끝자리에 있지만 장차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되도록 만드는 삶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사람 대단한 인물인데 별로 지금 그 자리가 별로면 야, 그 사람 때문에 그 자리가 그 위치가 아름답게 됩니다. 여러분 자리의 덕을 봐야 되겠습니까? 자리가 내 덕을 봐야 되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앉은 자리는 그 자리가 높은 자리에도 끝자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진실로 겸손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앉은 그 자리가 끝자리 같아도 그 사람 때문에 그 자리가 위대해진 자리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주인의 그 행동이 중요합니다. 주인은 윗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래로 끌어내려 볼 수 있었어요. 끝자리에 있는 사람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자리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었어요. 오늘 결론의 11절 그랬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어요. 지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이 된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거 겸손이죠.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을 명정 그 사람 장점 좋은 점이 크게 보이고 내 단점이 내 스스로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진정으로 겸손해지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 진정으로 겸손한 자일까요? 한마디로 자기의 실상을 정확하게 안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실상, 내면의 내 모습 뭘로 할까요? 성령의 빛이, 강한 빛이 환하게 내 마음을 비춰보세요. 하, 얼마나 내가 죄인이고 얼마나 악한 자인가 거꾸러지게 됐어요.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인생인지, 얼마나 내가 추한 인생인지, 얼마나 내가 못된 인간, 못된 성격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 너무 저 자신부터 점점 많이 알고 있어요. 내 내면의 세계, 이것은 윤리 도덕 철학이 아니고 성령의 빛이 임하면 하, 내가 추하고 아까워 더러운 죄인이구나. 내가 너무 아내를 함부로 했네. 남편한테 함부로 했네. 내 꼬라지가 그 꼬라지구만. 아이고, 내가 내 자식 생각해도 내가 미워. 이런 사람 통회하고 회개하지요. 하나 앞에 손들고 항복하지요. 내 죄를 고백하고 애통하면서 내 자신이 믿고 내 자신 안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내가 너무 스스로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알아요.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영적인 은혜도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주셨지.
왜 그 죄 짓고 그 나쁜 짓거리 잘못할 때 하나님이 밟아버리고 죽이지 않고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용서해서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지. 내가 육적으로 남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이 있다 한들, 재능이 있다 한들, 인물이 있다 한들, 학벌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거 없어요. 이런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의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됩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이런 사람이 뭘 교만하겠습니까? 겸손하려고 한 것이야.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 되어버려요. 이런 겸손은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물로 생각,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특성이 있죠. 내 마음을 아치고 내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면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은혜가 내 가슴을 가득 채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남마다 마음을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가 아마 예수님 이후로 가장 성자 같은 사람인데, 제자가 한 번은 천상의 세계를 봤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었습니다. 교만한 마귀 쫓아냈으니 겸손한 프란시스가 그 자리다. 그래서 제자가 선생님을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 가장 악한 자요 못된 인간입니다. 아, 선생님, 우리가 모두가 선생님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건 지나친 겸손 아니십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저 악독한 사람들에게 부어줬다면 저분은 거룩한 성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프란시스죠. 여기서 겸손과 교만,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판단하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주신 하나님이란 걸 얼마나 감사한지요. 누가 실제로 겸손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정확하게 아셔요. 일반적으로 돈과 권력이 큰 사람은 교만하고 그게 없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늘 그런 것만 아닙니다. 아무것도 잘할 거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교만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꾸로 남에게 그래도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거 있는데도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인간의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 깊은 속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겸손한 자, 윗자리 전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저 자신 안에 겸손한지 교만한지 여러분 안에 정확히 하나님 보시고 있다는 것이 감사해야 돼요. 알고 있다는 것, 사람은 잘 몰라요. 겉으로는 굽실굽실해도요 속으로는 아부들고 있는 것인지 다 알아요. 진실한 겸손이지. 하나님 보실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낮은 자리와 윗자리의 기준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사장은 윗자리고 말단 사원은 끝자리고 연봉 시옷받는 시오는 윗자리고 연봉 1,000만 원, 2,000만 원에 겨우 입에 풀칠한 중소기업 노동자는 끝자리고 대통령 윗자리고 농사꾼은 끝자리고 이걸 열감은 끝이 없지요.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의 가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넘지 못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말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고정관념 완전히 반대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예요. 가장 끝자리예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비참한 사형수예요. 발가벗겨 놓고 수치모욕을 다 당하면서 못을 박아버렸어요. 가장 낮은 자리, 우리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밑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됐어요.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이에요. 일상 경험으로 보면 십자가로는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파멸로 끝나야 됩니다. 실패예요.
그날 십자가 구원이 되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악을 담당하시고 피흘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가장 낮은 계신 분이 가장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 계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영적으로 누가 낮은 자리일까? 누가 끝자리일까요? 때로는 우리 체면과 명예가 나를 뭉기고 짓밟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재산 잃어볼 때가 있고 건강 잃어볼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소중합니다. 가능하면 잃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런 순간이라더라도 세상에 추락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가 추락했냐? 존 밀턴은 그가 정치적으로 함락 몰락되고 그리고 눈이 어두고 연기를 세계에서 신라곤의 명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이른다고 해서 그 끝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끝자리에 올라왔기 가장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따르다 보니까 말씀 지키고 주님의 헌신 충성하다 보니까 가장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한다면 가장 그날의 영광의 자리 주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금 판단하지 마세요. 인생의 미래 운명을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만이 정확하게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다 보고 아시고 있습니다. 옛날 미국 서부 시대에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역마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대개 한 6명 정도 탈 수 있는 역마차인데 1등석부터 3등석까지 있습니다. 요금을 많이 내면 앞자리 1등석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언제 1등석부터 3등석이 다르냐 하면 바로 환경이 어려울 때 승객이 어떻게 처신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비가 오는 날은 이 바퀴가 진창 구덩이에 빠지거나 언덕배기 올라가기 힘들고 역마차가 그렇죠? 그러면 1등석에 산 승객은 돈 많이 내게 제일 앞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요. 좌석 밑으로 내려올 거 없어요. 손가락 깠다 가는 괜찮습니다. 돈 많이 내고 1등석이거든요. 가만히 앉았으면 하나도 고생 안 해도 돼요. 2등석인 사람은 내려갖고 같이 걸어가면 돼요. 문제는 3등석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밖에 엉덩이에 빠졌으면 그걸 끄집어내야 되고 같이 밀어야 되고 그래서 그 육체 노동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굳은 일을 다 감당한 거, 제일 뒷자리에 돈을 적게 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1등석은 누굴까요? 하나님 1등석은 손가락 까딱 하지 않고 가만히 대접받는 자석이겠습니까? 섬기고 희생하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내 마음 중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1등석이 되고 원하십니까? 먼저 겸손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겸손히 낮춘 자, 자기 부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겠어요. 어떤 보상도 칭찬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외된 이웃을 대접하고 그들을 사랑한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영광의 나라의 보좌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잔치를 열고 손님을 초대한다면 어떤 사람을 초대할까요?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꼭 초대하라는 사람이 네 부류가 나왔어요. 네 부류. 첫째, 가난한 사람들. 둘째, 몸 불편한 사람들. 셋째, 저는 자들. 넷째, 맹인들을 초대하라. 예수님 당시도 최하층민입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변방, 변두리 인생입니다. 버림받는 인생입니다. 쓰리 같은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치열한 자본경제 사이에서 얼마나 소외된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중소기업 사장이 하루아침에 그냥 길거리에 노숙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부끄럽게도 우리나라가 1년에 자살자 수가 13,000명 공식 통계를 한다면 더 많을 거예요. 눈물로 죽음을
빨리 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변두리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류층이 다 지금 하향 추세를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 누가 초대해 줍니까? 그러면 온전하고 흠 없는 걸 존중한 사이에서 이거 같이 흠 있는 사람 누가 맹인 소경 누가 절뚝발이를 초대해 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초대하기가 힘들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용숭만 대접받아도 갚을 것이 없으니까. 대접해줘도 못 갚아주니까. 여러분, 어떤 잔치자리에 좀 높은 사람, 야, 그분이 오셨네. 그분이 우리 자리를 빛내줬네. 야, 그분이 오셨다니까. 와, 자리 빛내줬다고요? 오늘 우리 가치관이 그렇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상거래입니다. 진심으로 사랑은 없어요. 그 사람 초대해서 내 자리 빛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귀족 타입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인간들의 마음이 그걸 너무 알기 때문에 초대하기 싫은 그 사람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의인들의 부활시에 저들은 못 갚아주니까 누가 부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지극히 작은 소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물론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건강한 사람도 와야 되겠지만 무명한 사람, 못난 사람, 더러운 사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 불문하고 다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도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못난 사람은 어디 있을 자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까지 그런다면 어디에서 희망있고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선행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결론이 반전 얘기가 나옵니다. 자, 9절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너더러 자를 내주라 하면 그때에 너 부끄럽 끝에 가리라. 그래서 교만을 극복하기마다 그 자리 여는 사람 나중에 그 결국은 쫓겨난다는 것이 부끄럼 당한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아름다운 반전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청한 바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너를 청한 자가 벗이어 올라앉으라 할 때에 영광된다. 오늘 내가 겸손히 끝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닌데도 더 낮추고 겸손히 앉아있으면 주인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반전이죠. 교만한 사람이 높은 자리를 탐한다 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겸손한 자리에 끝까지 앉아있다 해도 언제까지 그 사람이 끝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반전한다죠. 그래, 내가 겸손히 낮은 자리를 참고 기다려야 돼. 언젠가 쨍하고 해뜰 날이 있을 거야. 나도 한번 나 인정받을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꾹 참고 있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겸손일까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내 스스로 부족을 깨닫고 있어요. 그냥 낮은 자리가 마음 편해요. 낮은 자리 섬기는 것이 기쁘고 마음속에 행복이 있어요. 겸손이 내 마음을 낮추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신하나님. 우리 예수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라는데 예수님 마음 갖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살고 있는 것이 좋고 그래서 낮은 자리가 섬기는 자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그것이 기쁨이 누르고 있으면 그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볼 때 진정한 겸손한 사람. 그런데 내가 겸손히 지금 때를 기다려야 되겠구만. 내 때가 언제일까 몰라. 내가 때를 기다려야 돼. 예? 여러분, 그게 겸손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는 겸손히 섬기는 자리는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일은 많아요. 할 일이 많습니다.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누구나 싫은 일, 그 일을 좀 감당해 보세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 거기에 칭찬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물을 때에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까지 그렇게 말하면서 무슨 얘기죠?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오늘 이 말씀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셔서 날마다 날마다 겸손히 낮추고 사랑으로 섬기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